자, 페이지 204페이지 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죠.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한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1.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친족 상속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그 범위가 결정된다. 끝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2번, 임의 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첫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할 때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물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뭘할수 있냐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겠죠. 내땅좀 팔아다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매매 대금의 지급 기한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죠. 첫째,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매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면제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깎아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이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건 중요하고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정리할 거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다음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우리가 이거 언제 했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때인 거거든요. 자, 가능한 거죠. 우리 민법 118조에 따른다면 대리권이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죠.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거죠. 첫째, 처분행위는 못한다.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험생들이 범하는 오류가 요거 1번과 2번을 짬뽕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나누셔야 돼. 그러니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 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짬뽕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얘들이 나와 있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상식을 접근하면 되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고요. 아파트를 임대한다라서 그 아파트 성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됩니까? 임대도 포함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6페이지에 나오는 기본 확인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207페이지로 갑니다. 대리권의 제한이죠. 세 번째, 대리권의 제한해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매매죠. 자, 먼저 필요한 거 정리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계약 쌍방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할 수 없고요.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돼요. 다만 자기계약 쌍방대리, 특히 쌍방대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 입찰대리인 경우에는 아예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를 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거든요. 근데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이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임해요. 그럼 법무사는 뭐라는 거죠? 쌍방대리라는 거거든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자기 계약도 가능하고 쌍방 대리도 가능하니까.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항상 본인에게 무엇만을 주는 행위죠? 이익만을 주는 행위니까 혼자 결정해도 자기 계약해더라도 가능한 거죠. 근데 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전히 금지가 되는 거죠.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된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된다죠. 그러면 합쳐볼게요. 이런 거죠.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대리인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나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죠.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내 땅 좀 팔아다오. 을이 대리인이 됐는데 그럼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을이 이 갑의 땅을 보니까 남주기가 아까워요. 자기가 직접 샀어요. 이걸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무권되는 거죠. 또 병이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거 우리가 쌍방대리고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면 뭐죠? 무권되는 거죠. 자,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될까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자기 계약을 하든 쌍방대리를 하든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게 되냐면 대리를 혼자서 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대리는 혼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허락하면
가능한 거고요. 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등기 신청이나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자격 상반들이 가능하고요. 또 다툼도 없고 변제금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채무 이행도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오죠. 자, 네 번째입니다. 대리인이 수인 여러 사람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예요.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수인이고요. 법률 규정이나 또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붙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동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는 경우 우리가 공동 대리라고 하고요. 공동 대리인데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뭘 공동으로 하느냐? 대리인이란 남을 위해서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공동들의 가장 대표인 예가 뭐죠? 친권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미성년자인 아이가 지금 7살이에요. 6살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를 7살에 보낼지 아니면 내후년에 학교를 보낼지 의사를 결정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의사를 결정했다면 1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냐면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 측에서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의사결정만. 따라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요. 아, 문장 풀어볼게요. 206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죠. 206페이지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다. 맞는 질문이고 뒤에서 볼 거예요.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입니다. 행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등기 신청은 가능하네요. 2번, 부동산 입찰, 3번입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지만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라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 3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또 뒤에서 나옵니다. 5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죠. 뭐 포괄적이다 마다리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다 이런 거죠. 매도에 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회를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는 질문은 X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기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연기해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20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와요. 대리권의 남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한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이 이 매매 대금을 갑에게, 을에게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3억 매매 대금 을이 수령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요 병으로부터 받은 이 3억 원을 갖고 튀었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을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도 있으니까 이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예요. 자, 대리권 남용에 대해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권 대리인 거다. 이게 꼭 조심하셔야 돼. 학설이 대리 밑자 우리는 판례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첫째,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이 돈 갖고 3억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병이 상관할 바는 아니고요.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게 되니까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왜요? 돈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등기만 해줘야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보호해 주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우리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해 줄 필요 없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적어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무엇과 똑같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네요.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또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대리권 남용이란 뭐냐?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유권 대리인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사례로 구성하게 되면 대리인 돈 받고 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관 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한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209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리권의 소멸이 나오는 거죠. 자, 공통한 소멸 원인.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원인입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본인에 대한 사망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죠?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또 대리인의 사유에서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죠?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외워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본인의 사망입니다. 본인에 대해 사망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죠. 따라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닙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꼭 외워두셔야 돼. 이거 외우셔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넘겨보시면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죠. 자, 128조가 나옵니다. 자, 지금 210페이지 128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죠. 이 법률은 뭘 말하겠어요? 숙권행위니까. 숙권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니까 임의대리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죠. 그리고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라고 나와있죠. 그죠? 종료. 끝이잖아.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라는 말은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잖아요. 땅 사라고 그랬는데 땅을 사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숙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땅 판 후에 별도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임의 대리인이 땅을 팔았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나중에 임의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땅 팔았어요. 매매 계약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의 대리는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계속 보시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숙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라는 말은 임의 대리인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숙권 행위를 본인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숙권 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일단 3번 법정 대리인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나오죠. 이거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다 친족상속법이니까 가입해하시고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서 대리행위가 나오는데 이 대리행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